와, 자, 맛있게 먹어봅시다. 9월 16일 저녁 5시 59분이다. 우리 인생에 단한 번뿐인 2023년 9월 16일 저녁 식사야. 나는 한 번뿐인지 두번 있을 수 있는지 이거에 큰 의미를 안 두는데. 한 번뿐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한 번뿐이라서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응? 한 번뿐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반복되면 의미가 있나? 무한, 그러니까 영원 회귀 있잖아, 니체에. 그게 그거잖아. 같은 순간이 영원히 회귀한다면 그 순간의 가치는 엄청난 거라는 거야. 하지만 계속 흘러가는 데 있어서는 가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내가 요새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다시 읽었잖아. 응? 그래서 삶은 찬란한 가벼움 속에서 그 자태를 드러낸다라고 돼 있어. 표현 좋다. 뭐 가볍다. 뭐 무거워서 뭐 하냐? 아니, 뭐 하냐가 아니라 원래 가벼운 거라고. 돌이킬 수 없는 한 순간순간이 이어져서 삶이 되는 거잖아. 돌이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겠어? 그렇지 않아? 난 그렇게 삶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해서 좋다.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다른 삶을 절대로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 응? 거기 이제 독일 속담에 한 번뿐인 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속담이 있대. 응?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지. 우리가 살면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 순간에 이런 선택을 안 하고 저런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가끔 해보잖아. 근데 어떤 선택이 더 나았을지는 영원히 모르잖아. 그지? 모르죠. 그래서 영화 같은 데서 자꾸 요즘에 보면은 막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고치고 이런 거 나오잖아. 응? 타임슬립 해가지고. 그게 왜냐면 실제로는 절대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지. 근데 고칠 수 있다고 해도 그 고쳐서 더 좋은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알수 없는 거야. 그렇잖아. 응? 그렇죠. 고쳐서 한참 흘러가다가 더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라서. 나는 이 우리 인생이 참 마음에 든다 이런 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절대 미래를 알수 없다는 거 그건 참 마음에 들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난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 미래를 알수 있다면 진짜 기인 빠질 거야. 근데 너무 불안하잖아. 생애 한가운데 나오는 짐승들과 새들이 엄청나게 온갖 위험에 처해가지고 막 조마조마하면서 끊임없이 생명을 이어간다는 얘기가 나오잖아. 고양이 그런 애들도 막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 때문에 항상 이렇게 좌우를 경계하고 쟤들 길고양이들 오라 그래도 절대 안 오잖아. 저 인간이
무슨 짓을 할줄 알고 내가 가겠나 이러냐. 그래. 내가 전에 구례 운조로에서 저녁에 그 파티할 때 그 삼겹살 구워 먹고 그랬잖아. 고양이들이 주변에 이렇게 오길래 나는 좀 자비심을 베푼다고 고기를 손으로 들고 삼겹살 조각을 여기 하나 들고 이렇게 고양이한테 가까이 얌전하게 있길래 나는 이래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주면은 고양이가 이렇게 와서 입으로 물고 갈 줄 알았거든. 조그마한 놈이고 해서 이렇게 주니까 그런데 고양이가 어떻게 나면은 발톱을 딱 세워가지고 내 손을 탁 치는 거야. 이걸 뺏으려고. 와, 그래가지고 막 상처 나왔었거든.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짐승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냐고. 내가 너무 무지한 거지. 절대 그런 고양이 같은 애들이 이제 개는 안 그렇잖아. 개는 이렇게 주면 입으로 받아 먹잖아. 그것도 별 정말 개생에 별 위협이 없었던 놈들이나 이렇게 받아 먹지. 막 엄청나게 힘든 힘들게 목숨을 이어온 개들은 그 고양이랑 똑같이 행동하지. 확 물어버리던가 막. 확 물어버리거나. 공격하지. 발로 탁 치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만큼 모든 존재는 살아남기 위해서 벌벌 떨면서 항상 두리번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사람도 마찬가지야. 목숨을 부지한다는 게 얼마나 똑같아. 근데, 우리도. 근데 이제 인간은 좀 잘못된 게 과보호 그런 말이 있잖아. 응? 막 부모가 너무 애를 아이가 세상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너무너무 감싸면 말하자면 생존 능력이 없어지는 거야. 그렇죠. 응? 애들은 그냥 내팽개 쳐두는 게 최고야. 근데 막 부모들 입장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과보호하는 거는 자기 삶의 불안을 아이한테 전가하는 거야. 그지? 응? 되게 좋지 않지. 근데 거기 보면 인생은 리허설 없는 연극이다. 단 한 번뿐인. 그래서 사실 배우가 리허설 때 실수한다고 해서 야단 맞지 않잖아. 진짜 공연에서 잘하면 돼 이러잖아. 그지? 연습 공연 때 좀 버벅거린다고 해서 혼나진 않거든. 더 노력해서 진짜 공연에 잘하면 돼. 하지만 인생은 그런 기회가 없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잘못했다. 그때 이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고 저 사람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결혼하기 전으로 되돌아가서 이쪽 아니고 저쪽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초안, 그러니까 밑그림 같은 거 굳이 얘기한다면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한 번뿐인 삶이라는 거는 일종의 밑그림 같은 거다.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윌람 군데라가. 그런데 곰곰이 따지고 보면 밑그림도 아니다. 초안도 아니다. 왜냐하면 초안은 어떤 다른 완성된 어떤 작품을 위한 밑그림이지만 인생은 그냥 그 초안 자체로 끝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러는 거야. 밑그림조차도 아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은 책임지지 않고 가볍게 살아도 된다.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 그게 이제 토마시의 입장인 거야. 아무도 자기는 아무것도 막 거기 이제 사실 예전에 다 읽었던 내용인데 요즘 요번에 아주 상당히 곰곰이 이렇게 자세히 읽어봤더니 되게 새삼스럽게 있잖아. 되게 막 아 맞아 이런 내용이 있었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보면
그 소설에서 토마시가 테레자를 만날 당시에 한번 결혼했었던 사람이야. 10년 전에 결혼했었어. 이혼했는데 아들 하나 낳고 얼마 안 있어서 이혼했거든. 근데 이제 이 남자가 이혼한 건 너무 당연한 거야. 결혼하고 나서도 다른 여자를 계속 만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괜히 결혼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을 하고 판사가 월급의 3분의 1을 이제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한 달에 한번 아들을 접견할 수 있는 양육권을 이제 그 부인한테 주고, 한 달에 한 번인지 일주일에 한 번인지 아들을 접견할 수 있는 권리를 토마시한테 줬어. 근데 토마시가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이제 나오려고 할 때마다 그 부인이 막 방해하는 거야.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못 가게 하는 거야. 응? 그래서 토마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갈 때마다 푸짐한 선물을 안겨주고 말랑거리고 그랬으면은 안 그랬을 텐데, 그 이제 자기가 그렇게 안 하니까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아이를 이제 토마시하고 아이를 못 만나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일을 몇번 당하고 나서 드디어 어느 일요일에 자기가 애를 데리고 나오려고 했을 때또그 여자가 핑계대면서 막아서니까 예의 잘 됐다 그러면서 그 뒤로 다시는 아들을 만나라 한 거야. 아들을 자기 인생에서 완전히 이제 배제하기로 결심하는 거야. 응? 왜냐하면 자기가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 아들과 자기의 인연은 부주의했던 하룻밤의 실수에 불과한데. 응? 자기가 그거를 평생 동안 그 짐을 끌고 다녀야 될 이유가 없다. 어? 라고 생각하면서 안 가. 응? 그리고 이제 양육비를 내고, 응? 그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양육비를 주고 책임은 지겠으나 부성애 따위를 나한테 강요하는 거는 사양하겠다. 응? 그러면서 아니, 안 가거든. 그러니까 토마시는 사실 그 당시에 거기서 체코에서 되게 알아주는 유명한 외과의사고 성공한 사람이잖아. 그럼 기반도 뭐. 토마시 부모들이 토마시가 이제 일절 아들을 안 만나고 이렇게 하니까 며느리 편에 서가지고, 응? 네가 아들을 외면하면 우리도 너를 안 만나겠다 이래. 응? 그래서 보란 듯이 며느리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막 자기 손주랑 며느리랑 맨날 같이 막 어울리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주마신 더욱더 잘 됐다는 거죠. 토마시가 잘 됐다, 되게 잘 됐다. 그래가지고 한 번에 전 부인, 아들, 어머니, 아버지까지 한 번에 정리하게 됐다 하면서 막 좋아라 하면서 다시는 아무도 안 만나거든. 그렇게 나와, 거기 소설에. 그거 보면은 사실 까뮈가 이방인을 발표했을 때 네루소가 자기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되게 무감각하게 반응하는 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막, 응? 물론 뭐 살인을 하긴 했으나 그것 때문에 되게 엄하게 처벌받게 되잖아. 응? 저 인간이 토마시가 직면하는 도덕적 비난이랑 똑같은 거야. 어? 아, 이 새끼가 지 엄마가 죽었는데 맨날 커피 우유나 마시고 앉아가지고 관뚜껑에 못 지르기 전에 어머니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는데 아니 됐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어? 엄중하게 사회적으로 막 비난하잖아. 그건 똑같은 거야. 응? 그럼 실제로 전혀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사회의 인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그냥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되게 소중한 거다. 응?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하고의 인연은 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응? 인간 사회의 그런 인습이나 도덕률을 잘 지키면은 사람들이 그런대로 받아주는데, 그걸 완전히
나는 진심으로 그런 게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말지 못해. 그지? 그러면은 동아 씨는 자기 부모가 네가 네 아들을 안 본다면 우리도 너를 안 보겠다 했을 때 정말 완전히 막 춤추고 노래 부를 심정이야. 너무 기뻐가지고. 자식한테 애착이 없는 만큼 부모한테도 애착이 없는데, 응? 아, 진짜 그거를 읽으면서 되게 그게 어떤 측면에서는 인간에 대한 진실이거든. 응? 사람들이 진짜 인정하지 않지만 인간에 대한 진실이야.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 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 근데 그 모든 것이 실상은 인생은 매 순간마다 한 가지밖에 선택할 수 없다는 것과 깊게 연관돼 있어요. 안 그래? 응? 그래서 나는 그전에는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냥 사람이 죽는다 이거밖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거든.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말이 그냥 사람은 낳으면 죽는다 이런 걸로 받아들였는데 요즘에 와서는 그게 아니고 그냥 계속 흘러가는 매 순간의 연속일 뿐인데 거기에다가 무슨 의미를 그렇게 부여할까? 그런 식의 이제 생각이 막 드는 거지. 나는 그 이야기가 그 인간은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 그래서 좀더 인간에 대해서 난 관용적이어야 한다는 그 의미로 나그 받아들여. 뭐냐면은 모든 인간은 자기가 어떤 그 행위를 했을 때뭐 사회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어떤 상황에서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들고 비난하고 막 하지만은 막상 구체적인 어떤 한 인간이 그런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항상 대체로 비슷하게 행동한다는 거는 확실하거든. 그래서 아 이걸 이렇게 하면은 여러모로 안 좋은 결과가 오는구나 이런 거를 사전에 알수 없고 연습하지 못한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는 허용돼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근데, 인간에 대해서 더 관용적이고 허용적이 돼야 된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용을 베풀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관용적인 이유는 스스로가 알잖아. 야,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를. 근데 타인은 그렇게 안 보잖아. 사회적으로 제시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아, 이 새끼 나쁜 놈, 게으른 놈, 이런 뭐 이기적인 놈 이런 식으로 평가되잖아.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 하는 거는 좀 신중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안 할래도 나쁜 놈들이 굉장히 많지 않아? 나쁜 놈들이 좀 많긴 하지. 왜냐면, 막, 지난번에 이번 생을 부탁해인가? 그 드라마 봐줬잖아. 그게 이제, 이번 생은 처음이라 그런 드라마도 있었거든. 응? 그래서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정말 생은 한 번뿐일까에 대한 끝없는 어떤 의문이 있잖아. 응? 그게 거꾸로 보면 정말 이렇게 연습도 없이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거라고? 이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거야, 이거. 그지? 응? 그냥 진짜 아무 의미도 없는 밑그림 같은 초안 같은 상태로 인생이 계속 흘러가다가 끝나고 그게 다라고? 그러면 정말 삶이 의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서는 되게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지? 응? 더 나은 인생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그럼 이렇게 어 하는 새 얼떨결에 지나가 버리는 게 인생이라고 막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들어. 근데 요거 굉장히 오랫동안
어떤 교육 속에서 사회적 통념 속에서 인간은 대단히 중요한 존재고 인생은 뭔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되고 같이 있게 살아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계속 배우잖아. 그렇게 계속 강요를 받는데 어떻게 그걸 얼마나 잘났으면은 다 대무시하고서는 아무 의미도 없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을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없어. 그러니까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뼛속 깊이 토마시처럼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겉으로는 자 표시를 안 내고 말을 안 하고 겉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거에 동의하는 척 하면서 대체로 살아가잖아. 그렇지 않아? 다 그렇지. 나도 뭐 상당히 정의로운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식으로 막 항상 그렇게 하고 막 역사를 바로잡아야 된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진짜 막 그걸 잘난 체하는 그런 많이 하잖아. 내가 정말 어떤 때 밤에 잠이 안 오고 그럴 때 혼자서 이게 당신은 잘 안 그러는 것 같더만 나는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이렇게 되짚어 보거든? 되살려서 생각을 해보거든. 물론 과거의 기억이라는 거는 상당히 많이 왜곡돼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일 수 없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 그런데 막 이렇게 생각해보면 와 진짜 그때 그렇게도 어리석었을까? 어떻게 그런 짓을 했지? 막 이런 게 많거든. 응? 그 왜 막 시기 어린 행동들, 막 객기를 부리면서 남한테 상처 줬던 일, 막 사실 진짜 이제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창피한 일들이 많아 과거에. 누구나 그렇지 거예요 뭐.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걸 되돌아가서 그걸 고칠 방법이 없잖아. 없으니까 당신 말대로 또한. 앞에 놓여있는 생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또.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아유, 그러니까 좀 살만하다니까. 아니 근데 내 말은 살만하고 그래서 꼭 살만하긴 뭘 살만해. 항상 뭘 선택해야 될지 뭘 원해야 될지조차 잘 모르고서 살아야 되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좋으냐. 막 깜깜한 데서 헤매는 거랑 똑같지. 진심으로 있잖아. 삶에서 뭘 찾아야 할지, 뭘 원해야 할지 이런 거를 모르겠다고. 아직도 몰라. 왜냐하면 그 내가 원하는 게 내가 희구하는 삶이라는 게 진정 나에게 좋은 것일지 그런 걸 전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해서 내가 동학을 소재로 한 소설을 쓰려고 막 그랬었잖아. 사실 굉장히 쓰고 싶었거든. 내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 중에 내가 알고 있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거기에 진짜 굉장히 많은 드라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써보고 싶었는데 이제 그걸 막 이렇게 자료 수집하고 막 공부를 하고 하는 와중에 막 되게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만뒀잖아. 그래도 다시 가끔 가다가 이거를 다시 써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계속 하다가 막 시도를 해보다가 안 되더라도 계속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게? 나도 살면서 계속 그렇다라고 생각해왔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쪽에 그보다 더 좋은 글감이 있을지도 몰라. 그거를 만약에 내가 붙들고 한없이 시간을 이렇게 소모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더 잘 쓸 수 있는 뭐 다른 글감이 있어도 분명히 못 쓸 텐데 있잖아. 그러니까 인생에서 그런 거 내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야. 삶에서 선택이라는 게 딱 한 번뿐이기 때문에
요번에 잘안 되면 다음에 붙여서 해야지, 이런 게안 되니까. 그 전에 당신도 글씨 생각나지? 가지 않은 길. 고등학교 때. 프로스트라는 시인이 썼는데. 이렇게 숲 사이로 난 두 길 앞에 서서 아름다운 길을 선택했지만 저쪽도 사실 굉장히 아름다웠거든. 그래서 저 길로 갔으면 무슨 일이 있었을지는 영원히 모르는 거잖아. 그지? 왜 나는 이 길을 선택했잖아? 그게 이제 그 얘기인데. 나는 더 나은 인생이 있다는 생각에 반대한다. 살았는 그 인생이 제일 좋은 인생이라고 본다. 누구에게나. 그럼 찬성하고 반대하는 문제가 아니야. 아, 이제 여보, 당신이 그렇게 단정할 수 없는 게 어떻게 그 가능성을 당신이 그렇게 문지를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야. 그는 어느 누구도 다른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살아낸 인생이 최선인 거야, 항상. 그러고 이게 가장 좋은 인생이야. 누구나 자기가 산 인생이 제일 잘 산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그거는 땡중들이 사람들 설득할 때 하는 소리야. 어? 어쨌든 난 뭐 내가. 그게 무슨 논리적인, 그게 무슨 논리야? 논리지. 아니, 무슨 논리. 왜냐하면은. 그냥, 그거는, 그건 말하자면. 사탕 먹고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건 똑같은 거야. 무슨 그러면 더 나은 인생이 있다고 생각하면 더 나은 인생이 돼? 응? 모른다라는 게 정답이잖아. 모르기 때문에 그건 없는 거야. 그런 게 어딨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야. 그냥 모르는 거야. 이 생이 더 나은 게 아니라 그냥 이 생이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는 거라고. 그럼 모른다라고 해.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더 좋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살아볼 수 있는 인생 중에서는 이 인생이 제일 좋은 거야. 항상. 아니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달콤한 위안을 얻으면서 살면 고만이지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야.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라고. 하여튼 나는 그렇게 단정. 그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 나는 내가 선택한 인생이 제일 낫다 이런 생각은 난 꿈에도 안 들어. 더 나은 인생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내가 어리석어서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어. 뭐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지. 난 별로 기분 좋을 것도 없는 그런 생각은 절대 안 한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기분 나쁠 것도 없어. 무슨 기분 나빠? 그건 다행이고. 아니 상상 속에서 더 나은 삶을 꿈꿔보는 게 뭐 기분이 나빠? 왜? 기분 좋지. 나쁜 게 뭐가 있어?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 가지 않은 길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겠다 이렇게 상상하는 게 나쁜 거야? 나쁜 나쁘다고 생각 안 해. 어쨌든 요즘 들어서 한 번뿐인 인생 잘 살아라 이런 말이 상당히 모순적인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 한 번뿐이기 때문에 잘 사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살아도 되는 거야. 한 번뿐인 인생 그냥 살아라. 이게 맞는 것 같아. 그지? 별 뾰족한 수가 없는 이라. 그래서 우리 큰형도의 18번 인생은 미완성 그 노래는 참 좋은 노래라고 생각해.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만 편지 그런 노래 있었거든. 우리 홍구가 노래방 가면 그 노래 불러서 처음에 나는 되게 의외였어. 홍구의 이 근엄한 모습으로 볼 때 노래가 좀 이상하잖아. 안 맞잖아. 이상하다.
손으로 부를 수 있을 텐데, 이제 생각하니까, 형부가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어? 그렇게, 쓰다가만 편지고 그리다가만 그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다라는 거를, 형부는 되게 일찍부터 알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 노래가 되게 마음속에 와닿으니까, 그 노래를 맨날 부르셨던 거야. 이제는 형부의 그 노래가 인생에 대해서 전곡을 찌르는 노래라고 생각하고 있어. 완성작도 없는 초안, 응? 그냥 밑그림, 간단한 스케치 정도라고밖에는 할 수 없는 게 인생인데. 근데 그 간단한 초안에서도 사고치는 애들은 엄청나게 치잖아. 그지? 응? 엄청난 사고를 치잖아. 막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막 수도 없이 죽이지를 않나. 막 별 이상한 사고를 다치잖아. 진시황이 거기 몇십만 명을 생매장했는 그 사건 있잖아. 야, 그런 거 생각해보면 정말. 그러니까, 아, 참. 생각해보면 인생은 미완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엄청난 사고를 치는 인간들이 많이 있다는 게 참. 인생은 미완성이지 세계는 사고 뭉치들의 놀이터지. 야, 참 첩첩상중이다. 가볍게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너무 골치아를 필요가 없어. 그냥 천상병 시인이 얼마나 옳은 말 했어. 아름다운 세상 소풍 왔다가 간다. 어? 그냥 소풍 왔다가 가는 거지. 야, 차바 가는 친구들 조용하네. 막 비도 줄줄 오는데 뭐 그럼 안 조용하고 어쩌게. 지금 비 와. 비 와. 상당히 지금 촬영할걸? 그치? 탑 붙여가지고 비 오는데 그 아래서 식사할 수 있도록 다 해놨어. 아, 그래. 술이나 마시면서 뭐.